세이셸의 경이로운 자연과 만났습니다. 원시 자연의 품에서 자유로이 살아가는 열대의 새들도 만나고 세계적인 희귀종 세이셸 알다브라 육지거북도 태어나 처음 보았습니다. 마치 태초의 정원을 누빈 듯한 특별한 시간.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나무라고 불린답니다. 누비면 누빌수록 새롭고 즐거운 세이셸 군도 탐험. 이게 굉장히 좋은. 이제 저는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삶이 살아 숨쉬는 환상의 섬을 찾아갑니다. 발 딛는 순간 사람도 자연도 천천히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지만 그래서 더욱 행복한 여행. 고소하네요. 인도양의 보물 같은 섬 세이셸. 오늘은 또 어떤 풍경과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까요? 이제 곧 우리는 그 설레는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꼬박 15시간. 여러 경유지 중 저는 두바이를 거쳐 아프리카의 동쪽 인도양 한복판에 위치한 대격의 섬나라 세이셸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세이셸의 관문이자 심장 마에섬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마에섬의 남서쪽 끝. 섬 안쪽으로 길고 오목하게 드리워진 해안선. 60여 개가 넘는 마에섬의 해변 중 아는 사람만 찾는다는 비밀스런 해변 앙스라무시를 찾았습니다. 세이셸의 해변은 어느 섬이나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지만 저마다의 특징도 지니고 있습니다. 세이셸의 바다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색깔은 소위 말하는 코발트 색깔. 그리고 백사장은 순백의 아주 고운 모래가 있죠. 밀가루처럼 아주 곱습니다. 산호초가 갈려가지고 만든 백사장이라고 하는데요. 단단하기도 굉장히 단단해요. 물을 머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백령도에 가면 이렇게 단단한 모래사장이 있는데 색깔은 여기가 더 하얀 것 같습니다. 혼자 온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는 상관없이 코발트빛 해변과 새하얀 백사장을 배경으로 다정하게 사진을 찍는 한 커플이 있습니다. 웨딩 사진을 찍는 중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맹세하는데 이보다 훌륭한 장소도 없겠다 싶습니다. 아, it seems very interesting scene for us. Which kind of photo shooting now? It kind of reminds me. How long have you been together? Three years. Three years. Where are you from actually? Russian Federation. We wanted to make it something special. So we are very glad to be it here. It will be in who chooses that this destination? Yes. I'm the boss. I just agreed. You pay. The ship decides. 저와의 인연도 사진으로 남깁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Yeah, good luck. See you. 세이셸 특유의 여유와 아름다움에 반해 멀리 러시아에서 이곳 마에섬까지 왔다는 사랑스러운 커플과 인사를 나눈 뒤입니다. 해안가에 무성하게 자란 코코넛 야자나무 숲에서 열매를 따는 주민 한 분을 또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아, 항상 나무 타던 분 같아요. Good, great. 연한 녹색의 열대 과일로 즙이 많아 열대와 아열대 지방의 주민들이 음료로 즐겨 마신다는 코코넛 열매.
저는 평소 그 맛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거 한번 마셔보는 거 소원이었는데. 와우. 진짜 우와. 가득해요. 아주 가득해. 아주. 우와. 어,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오늘 드디어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맛이 고소하면서도 달콤합니다. 예? Yeah, that's good. That's good. 열대의 날씨에 조금 지쳐 있었는데 주민의 호의에 더위가 씻은 듯 달아나는 것 같습니다. 오후엔 주로 바닷가에 나가 고기를 잡는다는 로지아 씨. 저도 조용히 따라 나서봤습니다. 어장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수심이래야 고작 무릎 정도의 높이에 직접 엮어 만들어 바닥에 고정해 놓았다는 대형 나무 통발. 이곳이 바로 로지아 씨의 어장입니다. 고기가 들면 얼마나 될까 싶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통발 안에 든 고기를 잡는 방법은 잠수. 간단해 보이지만 정확성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한두 번 시도만으로 백발백중. 로지아 씨의 빼어난 고기잡이 실력은 그의 숙련된 솜씨도 솜씨지만 세이셸 앞바다의 물고기 양이 연중 풍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몸이 납작한 게 병어와도 비슷하게 생긴 이 물고기를 저는 처음 봅니다. Name of this fish. What is rabbit fish. Rabbit fish. Yes. Ah. Ah. All of those? Yeah. Rabbit fish. I see. 여기서 지금 구워주겠다고 하네요. 야, 방금 잡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뭐 그릴로 해먹는 이 그 크레올식 예, 그릴을 한번 좀 맛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Let's go! Let's go! 로지아 씨가 저를 데려간 곳은 시원한 야자나무 아래. 여러모로 유용한 장소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갓 잡아온 래빗피쉬를 한 마리 한 마리 꼬치에 꽂기 시작합니다. Can I try to? Yeah, you can do it. Okay. He's a Bali. But he's a little more than me. How can I do this? His eyes. Oh, through eyes. Yeah. Yeah. And? Put it in. Hide it. Benches. Go through. It's okay. Uh-huh. 평소 집안일을 돕지 않는 게 이렇게 들통납니다. 아, 됐다. 좋게요. 오케이.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칼집 낸 사이사이로 간이 잘 배게 양념을 꾹꾹 눌러넣습니다. 양념의 진한 향이 코끝을 자극합니다. 칠리 갈릭 오니언. 칠리 갈릭 앤 오니언. 야, 아이씨. And the oil. 두메달레르 나가. Which oil is it? Sunflower. 이미 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먹던 그런 냄새보다는 좀 훨씬 강한 향이 납니다. This one also is very good in the food, in our dish menu. It's popular in Creole dish. 다양한 민족이 뒤섞여 하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세이셸의 전통 문화 크레올. 음식 문화를 보면 그 특징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 불을 뭘로 때울까 생각해봤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네요. 야자 열매, 코코넛을, 말린 코코넛을 태우네요. 야. 야자나무의 열매는 땔감으로 줄기가 석쇠를 대신합니다. 향신료를 사용해 맵고 자극적인 건 아시아의 영향인데요. 구이 요리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This dream cooking for me with the roots. We don't have place to do like this.
Eto. Okay. Yeah. But in my place also, we always grill fish like this. Aha. Even in your house? Yeah, even in my house. 마침내 생선구이가 완성됐나 본데요. 접시도 야자 잎입니다. 두툼하고 하얀 살코기가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간이 쏙 잘 뵌 게 상상 그 이상입니다. Very good. 생선구이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생선을 이렇게 식빵에 싸먹는 것. 빵이 주식인 서양의 영향을 받은 크레올식 식문화인데 의외로 궁합이 잘 맞습니다. 우리가 낚시 사는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재료가 신선하면 진짜 맛있어. 관광 와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특별한 경험인데. Thank you. Thank you, 이나쌤. Okay. Thank you, man. Bye bye. Okay. Have a nice time. Yeah, you too. And be happy. Happy. 아, 우연하게 만난 크레올 사람들이었는데요. 많은 민족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사는 단 하나의 크레올이라는 생각들 때문에 우리 같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거부감이 없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물고기도 잡으러 나가고 참 잊지 못할 기억인 것 같아요. 크레올 사람들이 기억에 더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세이셸 사람들과 한 발 더 가까워졌던 시간. 이제 저는 남서부의 해안을 떠나 마에섬 북부에 위치한 보발롱 해변으로 향합니다. 보발롱 해변은 세이셸에서 제가 제일 처음 여행한 장소인데요.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 다시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이곳이 바사르 라브릴이라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오일장 쓰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이 쓴답니다.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팔고 특산물들은 좀 판다고 하는데 좀 둘러봐야겠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쓴다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역의 상인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여는 라브린 풍문시장은 산지의 다양한 물건이 판매돼 볼거리 많은 시장으로 유명합니다. Hello. What is this? Sweet potato. Ah, sweet potato. How much is one? 25. Pardon? 25. 25. 아, 바나나하고 이 고구마를 얇게 만들어서 과자처럼 튀겨서 이렇게 내놓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만들지? 마침 조리가 막 시작됐습니다. 아, you're using this instrument. Yeah, slicer. Ah, slicer. I have never seen like this. Chips? Yeah. Yeah, I reckon the oil. Hmm. We're using sunflower oil. 과일로 먹는 바나나보다 크기가 큰 요리용 바나나. 플랜틴 바나나로 튀긴 일종의 튀김 요리입니다. 우리의 순대와 생김새가 무척이나 비슷한 음식이 눈에 띕니다. Is this Creole, I mean, Seychelles traditional sausage? Yes, Creole. We have a similar thing here in Korea. Uh-huh. We are calling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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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similar. Yeah. What do you put inside? Lots of spices. Spices. Red. Red. Yes. And blood. Blood. Aha. 빵이 추가됐을 뿐 재료나 모양이나 영락없이 순대입니다. 아, 이게 유럽에서 먹는 소세지긴 한데요. 피를 많이 섞어가지고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써 있고 독일어로도 써 있고. 크레올 말로도 써 있고요. 풍물 시장의 다양한 음식 중에서도 단연 인기가 높다고 해서 저도 하나 사 먹어봤습니다. How's it?
Very similar. I should say like this. Just a little bit better. Yeah, a little bit better. 예. 순대하고 굉장히 맛이 비슷한데 단 이제 입에 씹히는 게 빵이기 때문에 조금 빵의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좀 매워요. 한국 사람이 좋아할 것 같긴 합니다. 이거 뭐 싫어할 이유는 하나도 없네요. 해변의 어둠이 옅게 내려앉자 시장의 분위기도 사람들의 표정도 한층 상기됩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행복해 보이는 세이셸 사람들. 오늘 이 밤은 하나의 풍경화로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마해 섬을 떠나 중간 기착지인 프랄린 섬을 거쳐 이번 여행의 최종 목적지인 라디그 섬으로 향합니다. 세이셸의 본섬인 마해 섬에서 라디그까지 이동하는 방법은 헬리콥터와 배 두 가지인데요. 주머니가 가벼운 배낭 여행자에게 싸고 편리한 이동수단은 역시나 배편. 저 역시 배를 타고 라디그 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단, 조금 번거로운 점은 있습니다. 라디그로 가기 위해서는 이 근처에 가장 큰 섬인 이 프랄린을 거쳐야 되는데요. 내리자마자 환승하는, 버스 환승하듯이 환승을 하네요. 사람들도 라디그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방문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외딴 섬 라디그. 그래서 왠지 더 기대되고 설레는 일들이 가득할 것만 같은 여행지입니다. 마해 섬에서 프랄린 섬까지 배로 약 1시간, 그리고 다시 배를 갈아타고 20여 분. 약 1시간 반에 걸친 긴 항해 끝에 드디어 마지막 여행지인 라디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전체 면적은 10제곱킬로미터, 여의도의 8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는 그야말로 아담한 섬인데요. 마치 시간을 과거로 되돌린 듯한 여행을 즐길 수 있어 세이셸 여행의 손꼽히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라디그의 땅에 발을 밟았네요. 아, 바람과 파도를 맞으면서 왔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다의 색깔은 아름답고 드디어 이제 시작됐네요. 항구를 채 벗어나기도 전에 눈길을 사로잡는 풍경이 있습니다. 잔뜩 쌓여있는 물병. 용도가 뭔지 물어봐야겠습니다. Hello, sir. May I ask about this water? Stored here. We store in Radik because we don't have any water here. Okay. We use water, salt water to this. We use fresh water from Pralin. I see. Then yeah, Radik doesn't have water. Fresh water. Fresh water. I see. You don't have a fountain at all? No. They need some water to change to salt water. Salt water to fresh water. There's no good to it to drink. 주민들은 식수를 개발하는 대신 섬의 환경을 지키고 있는 것이랍니다. 프랄린 섬으로부터 이제 그 물통들을 가져오는데 저건 작은 거랍니다. 막 큰 20리터짜리도 많이 온대요. 아, 5천 명이 사니까 저 물들도 그게 충분하지 않답니다. 이제 라디그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좀 받았네요. 네. 섬 입구로 들어서자 더욱 인상적인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차가 다녀야 할 거리에 온통 자전거뿐입니다.
혹시나 차 없는 거리인가 했더니 그건 또 아닙니다. 그 라디그에서는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상업용 택시나 트럭 이외에는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는 게 금지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보시듯이 이렇게 많은 자전거들이 있는데요. 관광객이나 여기 사는 사람이나 다 자전거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저도 자전거를 빌리러 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기보다 차 보기가 더 어렵다 보니 누구나 자전거를 쉽게 빌릴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Hello. Hello. Hi, hi. Good morning. Are you the right to hire a bicycle? Yeah. That's 100 rupees for one bike. Okay. Here you are. Thank you. So your bicycle, you can take it outside with the okay. boys. Okay, thank you very much. Yeah, till what time do you have? 5:30. 5:30, okay. Yeah. Thank you. Okay. Bye. Have a nice day. Have a nice day, too. Yeah, bye. Which one is it? This one? Yeah. Okay, thank you. Thank you. 제 자전거입니다. 이걸 타고 많이 돌아야겠어요. 유유자적 자전거를 타며 만나는 라디그 섬 여행. 드디어 출발입니다. 실제로 라디그는 워낙 작아 자전거로 돌아도 두세 시간이면 충분한 거리.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바삐 돌아가는 일상의 시계를 멈춘 채 발길 닿는 대로 무작정 달리는 길. 오염되지 않은 멋진 풍경들이 선물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중 아주 오래된 풍경 하나를 만났습니다. Hello. How are you? It's very big cow here. Wow. That's big bull. What is this bull is doing here? You're crushing coconut and then get the few coconut oil. Ah, coconut oil. Ah. 코코넛 기름을 짜는 일종의 방앗간인데요. 순해 보이는 이 녀석이 방앗간의 최고 책임자랍니다. How old is he? 10 years. 10 years old? Yes. Oh. His name is Victor. Victor? Yes. Oh. Victori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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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정말 일을 열심히 해요. 시키지 않아도 막 일을 하는데요. 신기하다. 무직한 소 빅토르가 끄는 방아는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한꺼번에 많은 곡식을 찍거나 빻을 때 가축의 힘을 이용하던 우리의 연자 방아와 그 원리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렇게 먼 이국 땅에서 고국의 향수를 느끼게 될 줄이야. 반갑고도 신기합니다. 오. You put on your finger and then you smell it. 아. 갓 짜낸 코코넛의 기름의 향은 군침마저 돕니다. 냄새가 진짜 아주 고소하네요. 아, smells good. Yeah. Yes. Even for cosmetic. When you was sick, like you got fever. You see, my friend, this is the real coconut. Ah, it's the real coconut. And then we cut it in two pieces. We put it in the oven, and then for 3 days it was dry. It was not easy to get out. 오븐에서 말리고 그리고 나서 저기다가 이제 빻는다고 하네요. 코코넛 기름의 원료가 되는 코코넛 열매입니다. Do you use only outside of skin or inside together? We use inside. Inside for yes. squeezing oil. Yes. I see. Outside we use it to make a barbecue, even to put it in the oven. I see. 제가 관심을 보이자 패트릭 씨가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This is the oven. Yes. 마침 가마는 며칠 전 가동이 끝난 뒤였습니다. 아직도 전기가 아닌 장작으로 부를 때는 재래식 가마입니다.
through the door in the window, it was just like a smoke fish. Uh-huh. And then when you have 3 days, you do it like this, the coconut can get out. 아, 싹 빠지는데요, 아주. 아. 잘 건조돼 수분이 완전히 날아가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알맹이만 쏙 빠져나오게 됩니다. Now we do it only for the client, the tourists who come to the shell to visit them. 아, I see. 아, 예전에는 굉장한 이게 큰 이제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아, 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마련해 놓았답니다. 아, 시간이 지나고 뭐 세대가 지나면서 아, 많이 변해가네요. 이 오래된 가마는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세이셸의 한 시절. 그 초상을 뒤로하고 저는 또 따스한 햇살과 지푸른 야자수를 동무 삼아 바람을 가릅니다. In the darkest night, I...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과거로의 여행. 이 길 끝에 무엇이 또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신나는 질주 끝에 도착한 곳은 라디그의 명소 중에 명소로 꼽힌다는 곳입니다. 자전거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입로에 딱 들어서자 어디에서부턴가 시원한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의 복장도 비키니 차림인 걸 보면 이곳은 아마도 바다로 이어지는 길인가 봅니다. 이거는 산호네요. 죽은 산호인데 그 의미는 이곳이 바다였다는 얘기네요. 뭐 다른 곳들은 뭐 풍화작용에 의해서 좀 갈려서 나갔는데 여기는 남아있네요. 완전히 바다였다는 증거입니다. 신기하네요. 아직도 붙어있어요. 따뜻한 해류가 지나는 깊은 바다에 사는 산호. 그 산호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건 이곳이 아주 오래전 깊은 바다였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고 보니 길을 따라 이어지는 이 거대한 바위군도 범상치 않습니다. 마치 태고적부터 이 자리에 있었을 것만 같은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이곳은 바로 기암괴석과 아름다운 해변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져 세이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명소 중 하나가 된 라디그 남서쪽의 해변, 앙스수스다정입니다. 햇볕의 각도에 따라 회색빛과 분홍빛으로 색깔을 변주하는 거대한 화강암으로 인해 그동안 보아왔던 여느 바다와는 전혀 다른 이색적인 풍경을 선사합니다. 아, 이곳이 그 유명한 앙수르스다르정 해변입니다. 라디그 사람들에게는 매우 자랑스러우면서 유용한 해변인데요. 그 돈의 원천이란 뜻을 담고 있는 그 이름에서 보듯이 그 라디그 사람들에게는 생활의 터전이자 관광객들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의 기억을 남겨주는 곳이네요. 눈부시게 파란 바다와 살랑이는 바람. 만일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경치 하나하나가 비현실적으로 푸르고 맑습니다. 거기다 유명소에 비해 차분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까지.
조용히 휴가를 즐기려는 유럽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해변으로 모입니다. 이제 막 결혼식이 시작될 거랍니다. 신랑 신부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네요. 입장합니다. 아, 멋지다. 하객들이 휴가 겸 올 수 있도록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이른바 데스티네이션 웨딩인데요. 모두들 함께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결혼식을 바라보면서 사진도 찍고 프라이빗하게 해서 저희가 가까이 못 가지만 제 마음속으로 지금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수 축하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신랑 신부. 지켜보는 저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기분입니다. 아, 지금 결혼식한 그 신랑 신부한테 그래도 지나가는데 축하의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아, 제 축하를 받아줘야 될 텐데 좀 걱정됩니다. Congratulations. Thank you very much. It's a pleasure. Okay. It's a pleasure to meet you. Thank you. We're from Korea. Yeah. You look so beautiful, okay. Both of you. And we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at address. Thank you very much for making this beautiful scene for us. Okay. Thank you. Yeah. How do you find out this place? It's unbelievable. So the white sand and the rocks and it cannot told or tell you the feelings because it's. It's like unreal. Yes. Unreal. This is unreal. Yes. The color of the sea. Yeah. Yes. This is. Very big dream from us to marry here and yes. Oh, you're thank welcome. You.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Come on too. Yeah. 식인 참석을 못했지만 디프리엔 초대를 받았습니다. Cameraman. Wow. Thank you. One for you. Ah, yeah. And one for you. 감사의 의미로 한 가지 제안을 해봤습니다. I'm a singer. I'm a singer in Korea. But I'm a classical singer. Okay. Opera singer. I would like to sing for you a little bit. Will you show mercy? 막상 부르려니 수백 명의 관객 앞에서보다 더 긴장됩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and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in your hands I am hey, beautiful. Thank you. 저희 노래가 축복의 선물이 됐길 바라봅니다. Nice to meet you. Thank you. Thank you. One of us is on. Thank you. See you. See you. Thank you. 제 음악이라는 게 이럴 때 좀 제가 음악을 한 걸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노래 한 곡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친구가 됐어요. 짧은 시간이나마 진한 우정을 나눈 친구들. 그리고 그 우정을 가능케 한 환상적인 풍경. 이 소중한 기억만으로도 제게 세이셸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완벽한 여행지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중심센터에 오후